암호화폐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간단 결제만 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중형 세단 자동차까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는 국내 BMW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와 제휴를 맺고 페이코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날핀테크는 전자결제 1위 업체인 다날의 자회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자동차 대금을 100% 구매할 수 있는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앞서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를 검토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해지자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다날 핀테크는 삼천리 모터스와 제휴를 통해서 BMW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등 고급 세단 물량 일부를 사전에 확보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2주 만에 3천선을 회복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현재 시각으로 16일로 예정된 미국 연준의 FOMC에 맞춰져 있습니다.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인데 금융시장은 대체로 내년 3월 종료를 예상 중인 만큼 테이퍼링 스케줄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증권은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변심은 여러 번 확인했고 최근 달러 인덱스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PO 공모주 청약 붐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막바지 공모주 붐을 타려는 IPO 기업이 15개 산화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개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공모주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멘텀 약화로 내년 IPO 열기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개인 투자자의 IPO 참여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라 기대 수익의 경우 올해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IPO 붐이 내년에도 확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여급 IPO가 연이어 예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초대어로 꼽혀온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상장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조각 투자하는 스타트업 뮤직하우가 한화그룹과 내년 상반기 미국의 합작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최근 한화 자산운용으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은 뮤직하우는 미국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기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뮤직하우는 한화그룹으로부터 조인트 벤처 설립을 제안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하는 뮤직하우와 벤처 투자를 강화하려는 한화그룹 양사의 뜻이 맞아떨어졌다며 적은 금액으로 조각 투자하는 젊은 세대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뮤직하우는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2023년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인 이른바 조선 빅딜이 3년 표류 끝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황이 2019년 초 합병 결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면서 유럽연합 등 경쟁국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류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선박 건조 발주량이 늘고 있고 특히 친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LNG 선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자 경쟁국 측에서는 이를 핑계로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제출하지 않은 후 EU의 반독점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가 성사될 경우 세계 조선시장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것을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던 명신산업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전기차 부품주로 변신하고 있는 명신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은 지난해 12월 상장 후 한때 공모가 6,500원 대비 10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초 주가가 반토막 나고 지난 3월 이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약 444만 주의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돈다는 점과 최근 기관 투자가의 자금 회수 추이를 감안할 때 오버행은 연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급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신산업의 성장성을 봐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내년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이제 마지막 FOMC 회의가 일단 14, 15일 날 현 시간 기준으로 열리게 됩니다. 일단 테이퍼링 이슈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좀 급등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진 모습입니다. 다만 지수 발표 미국 국채의 금리가 좀 1.5%대 중반에서 1.48%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지수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우려를 했었던 시장이 일정 부분 좀 안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일정을 조기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기준 금리를 차례 인상하는 것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 2분기 정도에 시작을 하고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3월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국채 장단기 금리 차 이제 스프레드가 0.8%포인트 수준 끝대까지 좀 하락하는 등 시장은 이미 연준위원들의 긴축적인 성향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저희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은 영향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애플과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의 이제 카메라와 3차원 3D 센싱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미국 AR 기업 디지렌즈에 투자해서 AI 관련 모듈 양산을 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좀 더 매파적인 관점이 일단은 발표가 된다 그러면 에너지주와 금융주도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고 금리 상승기에 일단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SOL 같은 경우는 배당 상액이 당기 순이익 3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었고, DGB 금융주주 등 올해 은행주들 평균 기대 배당 수익률이 5.8%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시장을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장주에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는 S-OIL,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DGB 금융지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